손을 크게 잠깐이면 돼. 잠깐이면. 네. 잠깐이면. 어이. 와이프야. 와이프야. 응? 아, 너 어떡해? 왜? 나 피 엄청 나왔어. 무슨 피가? 피 엄청 나왔어. 무슨 피가? 피? 아. 피 엄청 나왔어. 무슨 피가? 혈변 맞나 봐. 혈변 맞나 봐. 혈변? 응. 왜? 피 나왔어? 응. 나 사진 찍었는데 볼래? 아니 안 볼래. 어? 안 볼래. 왜 피가 나왔어? 아니 안 볼래. 어? 안 볼래. 왜 피가 나왔어? 갑자기? 피 엄청 나왔어. 무슨 피가? 빨간색? 빨간색이야, 검정색이야? 약간 빨간색이 좀 가까운데 약간 검정색도 좀 섞어. 검정색은 위험한 거야. 그 대장염이야. 대장암이야. 암이라고? 어. 까만색은 안 돼. 까만색이야, 빨간색이야. 정확하게 말해 봐. 그럼 와이프가 판단해 줘. 아니야, 나 안 볼래, 오빠. 나 무서워. 난 몰라. 나 뭐 안 볼래. 많이 나왔어? 어, 엄청 나왔어. 엄청 나왔어. 깜짝 놀랐어. 어, 근데 무서울 것 같아. 내가 너무 차가운 데 많이 앉아서 그런가? 근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오빠가 지금 먹는 식습관이 다이어트하고 있잖아. 아, 다이어트해서 내가 근데 요새 내가 적게 먹고 있잖아, 와이프 때문에. 그래서 나 요새...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. 오빠!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. 나 때문에 덜 먹는다고. 아, 아니. 오빠의 건강을 위해서 덜 먹는 거지. 나의 건강 때문에 우리 와이프의 말을 듣고 내가 덜 먹고 있잖아. 그 변비 때문에 오는 치질의 종류일 수도 있어. 그치, 치질이겠지? 어, 치질의 종류일 수 있는데 치열이 있고 치핵이 있고 치루가 있어. 근데 우리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? 나 원래 좀 나는 사람이 좀 아파가지고. 아, 그래? 치열은 그 나오는 그 길이 찢어진 거야, 나오는 길이. 그래서 치열. 치핵은 그 끝이 튀어나와 버렸어. 핵이 튀어나오는 거니까? 어, 핵. 이게 튀어나오는 게 치루는 이제 뭐 간지럽기 시작한 증상이라고 하더라고. 아, 엉덩이 간지러워? 어, 일단 검색을 좀 해보자. 근데 우리 앞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나? 누가 아픈 건데? 치질? 응. 나 아는 사람이 겪었어. 아는 사람이 아파? 아는 사람 누구? 응. 그럼 내 기속 말만 좀 해주면 안 돼? 나야. 오빠, 어? 그런 여배우한테 때문에? 치명적이야, 이런 거. 그래서 여배우니까? 그럼. 오빠, 어? 내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나는 미세한. 약간 출혈이 있었구나. 미세한?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연고 좀 바르고 좌욕 좀 하고 좋아졌거든. 아, 진짜? 그래서 아마 좌욕을 하면 좋아. 좌욕 할래? 아. 그러니까 엉덩이 좌욕, 욕 그. 좌욕을 어디서 해? 엉덩이 변기에다 대고 좌욕게 해. 변기에 대서 뭐 아, 비데 같은 걸로 하면 되나? 아니지. 그러면? 오빠, 어? 내 거 줄까? 와이프가 있어? 와이프가 있어? 아니, 오빠, 영광인 줄 알아 내 거 쓰는 거면. 아, 그런 건가? 그럼. 아, 그래, 고맙다 야. 뭐 있어? 기다려봐. 오빠 이거는 어, 이거 뭐야? 모양새가 웃긴 한데. 아, 이게 테리께 아니었어? 아니야, 테리꺼. 아, 진짜? 테리도 앉을 수 있지. 아, 누구나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어. 자유기야? 별거 없어. 여기다가 뜨거운 물, 뜨뜻한 물 받아가지고. 어, 이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? 아,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변기에다 해가지고. 아, 이거 변기에 올릴 수가 없구나. 어, 그래서 그걸 하면 릴렉스 되면서 기가 막히다. 좌욕을 하루에 두 번만 하지? 모든 게 다 사라질 거야, 그 증상들이. 그래? 꾸준하게 해봐. 좌욕은 정말 좋아. 야, 이거 진짜 또 이게 또 천국 또 한번 맛본다. 이거 천국 맛본다. 아, 천국 맛본다. 한번 그래? 들어가 해봐. 빨리. 그래? 가서 해봐. 빨리 가. 뭘 냄새를 맡어, 오빠. 뜨뜻하게. 오빠 미지근하게 아니라 뜨뜻하게, 알았어. 뜨끈하게 받아야 돼. 아, 그래도 저 사람 참 말 잘 들어. 오. 좋다. 치질 혈변 맞네. 치질 혈변. 뭐가 좋지? 정보. 와이프야. 응? 대박. 진짜 좋지. 야, 이거 천국이 따로 없다. 그래, 오빠 너무 좋지. 릴렉스 되지. 아, 진짜. 야, 잠이 솔솔 오는데? 아니, 이렇게 좋은 걸 왜 혼자만 했어? 아니, 오빠의 그런 뒷사정을 내가 지금 알았잖아. 아, 그래? 응. 어, 진짜 좋다, 이거. 응. 그리고 오빠, 내가 오빠 없는 사이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오빠가 수시로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. 뭔데? 이런 게 좋대. 물구나무 서기 하기 이런 거. 뭘 한다고?
물구나무서기 하기 이런 거. 뭘 한다고? 에이. 치질에 좋대. 정보에 있어. 물구나무를 쓰면 치질이 좋다고? 어, 물구나무서기랑 어차피 오늘 할 수 없어. 일요일이니까 그냥 뭐 해. 하고 내일 병원 가. 우리 F 때 완전 치질 전문가인데? 아니 오빠 오해하겠다. 난 지금 방금 검색. 치질 선배. 검색할. 뭐, 알았어, 우리 F 해보란다 할게. 왜냐면 조격하면서 지금 내가 우리 와이프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너무 오빠. 급격하게 상승했어. 오빠 그러면 내가 요가 매트 가져올 테니까 일단은 오늘 일요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조금 해보게. 그래, 뭐 운동하면 좋으니까. 물구나무 나 서본 적이 없어. 뇌에도 피가 거꾸로 이렇게 순환되면 좋아. 그래서 자주 하라 그러는 거 원래. 아, 내가 물구나무를 안 써서 지금까지 좀 약간 어리버리한가? 일단 한번 해볼게. 근데 나 웬만하면 내가 사실은 잘 이런 거 안 하는데 우리 아빠가 치즈 선배니까. 근데 우리 아빠가 치즈 선배니까. 나 좀 선배 아니야. 오빠 어디 가서 치즈 선배라고 하지 마. 그래? 아니,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지. 아, 그래? 이치. 치즈지 하자. 치즈리 스쳐 지나갔다. 치즈지? 치즈지? 빨리해. 아 빨리해. 아, 나 그런 거 하지. 알았어, 잠깐만. 해봐. 오빠 머리를 릴렉스하게 중심을 일단 잡아. 잡았어. 그리고 다리를 벽에 붙인다. 벽에 붙인다 생각해. 그렇지. 벽에 붙인다. 벽에 붙인다 생각해. 그렇지. 벽에 붙인다. 리듬 때 벽에 붙인다. 오빠 벽에 붙인다. 오빠 근데 물구나무 서기가 치질에 좋은 줄 알 것 같아. 왜? 똥구멍 힘들어가지? 어, 자꾸 이거. 배꼽 뜨거워. 잠깐만. 잠깐만. 아니 왜 못해. 아우 눈물 나. 중심을 딱 잡고. 아니 오빠 뭐, 야, 방법을 알았어. 팔보다 머리가 더 뒤, 이쪽으로 와. 내 쪽으로. 어. 팔이 이렇게? 뒤로 가. 어. 그렇게 하면 이제 될 거야 더. 그렇지. 되지? 거봐. 거의 다 됐어. 옳지. 그렇지. 되지? 거봐. 거의 다 됐어. 옳지. 옳지. 거의 다 됐어. 머리가 조금만 더 나한테 와. 그러면 좀 됐어. 다리를 쭉. 됐어. 거의 다 됐어. 됐어. 도와줄게. 자, 됐어.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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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때? 와이프야. 됐지? 머리 너무 아파. 됐어. 나 머리 자. 꺾이면 안 돼. 어 잘했어 잘했어. 어때? 느낌이 어때? 아니 치질은 잘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. 힘들어? 물구나무 서기도 지금 좀 머리 맑아지는 느낌 안 들어? 어지러워 지금. 알았어. 어? 떨려. 뭘 떨려 오빠. 별거 아닐 거야. 나 떨려. 뭘 떨려 오빠. 괜찮아. 별거 괜찮아? 나 우리 와이프 있으니까. 아, 어, 안녕하세요. 예,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 예. 앉으세요 앉으세요. 예. 환자가 있죠 지금. 예. 예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어, 제가 문진표를 봤더니 출혈이 1년 이상 됐다고요, 그죠? 출혈. 출혈이 이제 남은 이제 휴지에 살짝 묻은 경우도 있고, 네. 또 변에 좀 묻을 수도 있고, 변기까지 이렇게 뻘겋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, 어느 경우에요? 세 가지요. 다 있어요. 출혈. 얼마나 자주 출혈이 되죠? 이 혈면이 한 매일 이렇게 혈면이 심해요. 아우. 아, 저 사람은 심한 사람이네. 피 색깔은 어때요? 색깔은 이제 새빨간 선홍색도 있고 약간 검붉은 색. 네 맞아요.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. 어 섞였어요? 섞여 있어요. 어 섞였어요? 어 선홍에다 검붉은 건 오래된 거네. 네, 포함돼 있고요. 자 그러면 이제 항문 쪽을 볼게요. 네. 여기 뭐가 있는지. 네. 자 그러면 이제 항문 쪽을 볼게요. 네. 여기 뭐가 있는지. 네. 일단 저기 보시면 그림 보이죠? 그림. 네. 그림처럼 자세. 그렇게, 예. 아, 저 자세. 예, 옆으로 이거 베개 베고. 오우, 예. 되게 걱정되셨겠다. 자, 이렇게 볼게요. 자, 젤리. 자, 젤리. 어? 저게 뭐지? 그 항문 안에 기계를 넣어서 아~ 치액 지금 겉에보다도 안쪽에 더 이제 치액이
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. 자, 항문에 기계를 들어갈 건데 네. 네. 이게 기계 들어가면 불편하겠죠, 그죠? 네. 그렇다 항문 꽉 조이면 들어갈까요, 안 들어갈까요? 안 들어가죠? 네. 항문을 크게 잠깐이면 돼요, 잠깐이면. 네. 어... 항문을 크게 잠깐이면 돼요, 잠깐이면. 네. 잠깐이면. 오므리면 안 들어가요. 네. 네. 아이고 힘들죠. 네. 네. 아이고 힘들죠. 아이고요. 됐어요. 아이고 고생했어요. 아래쪽 발치 쪽에 텔레비전 모니터 보세요. 모니터. 네. 자, 이게 이제 그건데 항문의 안쪽인데요. 자, 제가 볼록볼록한 거 보이죠. 한 세 개 정도 보이는데. 네. 저게 치액이야. 치액. 변볼 때처럼 힘을 줘서 한번 밀어내 보세요. 힘을 줘서 한번 밀어내 보세요. 아, 조이는 거 반대예요. 밀어내듯이. 힘껏, 힘껏. 뭘 거쳐? 저게 다 혈관들이에요. 사진. 됐어요. 자, 네, 고생하셨어요. 자, 네, 고생하셨어요. 아이고. 자, 지금 이제 요 보시면. 지금 요게 지금 이거 본 건데요. 지금 요게 지금 이거 본 건데요. 요게 이제 요 볼록. 볼록, 여기 볼록 한 세 개 정도 있어요. 색깔이 좀 빨갛죠? 네. 여기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. 치액 자체가 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. 건드리면 혈관 덩어리니까 당연히 피가 나죠. 여기 예를 들어서 바늘로 살짝 찌르기만 해도 피는 쫙 나요. 워낙 혈관 덩어리니까. 요거는 일단은 뭐 제거하는, 이건 오래 커면은 제거해야 돼요. 야. 요거는 일단은 뭐 제거하는, 이건 오래 커면은 제거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충분히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 수술을 근데 수술 안 해도 돼요. 수술을 근데 수술 안 해도 돼요.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? 변이 이제 딱딱하면 이제 출혈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세요. 야채를 많이 먹어요. 이렇게 하세요. 혹시 변이 딱딱한 게 지속이 되면 변 묽게 하는 약을 좀 드세요. 그렇지. 그건 그냥 비상용으로 그냥 가지고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. 아 딱딱하면 먹어요. 딱딱할 때만. 딱딱하지 않으면 전혀 먹을 필요 없어요. 딱딱하고 안 딱딱하고 어떻게 알죠? 변을 딱 봤을 때 그냥 힘 주고 딱 했을 때 너무 막 앞으로 타이트하게 나오는 게 아니면 그냥 쭉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. 와이프가 판독해 줄 수 있어? 아니 그건 그거 아니 그거를 애기도 아니고 무슨 와이프가 막 덤불 때만 나와서 지금 맨날 이래 저한테 하여튼 뒤쪽은 좀 많이 좀 조심해야 돼.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변량이 많아야 변이 수월하게 나와요. 변량이 많아야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? 잘 먹어야죠. 선생님 라면은요? 라면 많이 하거든요. 라면? 네. 라면 정말 좋아하는데. 라면의 본 라면은 밀가루하고 기름 튀긴 거잖아요. 네. 거기는 거의 섬유질이 없어요. 섬유질. 그냥 바로 그냥 사고 간다고 했어요. 대부분 흡수되고. 최악. 선생님 그럼 물고 나면서기는 어때요? 저희 좀 찾아보니까 뭐 스트레칭 물고 나면서기. 그거는 이제 그 물고 나면서기는 거꾸로 이제 압력은 이렇게 그러니까 네. 덜 잡히긴 하겠지만 뭐 물고 나면서 평생 살 건 아니잖아요. 아, 속죄 그러니까 자, 잠깐 뭐 물고 나면서인데 그게 되겠어요? 맞아. 만약에 혹시라도 네. 더 이제 커져서 불편함을 초래한다. 네. 그러면 이거 없애는 건 일도 안 해요. 아, 네. 네. 지금은 너무 작으니까 네. 좀 아까워서 그냥 아직 수술하려 좀 약간 좀 키웠다가 다시 찾아뵙고 굳이 키울 것 같아요. 불편하면 네. 불편함은 언제라도 없애도 돼요. 아, 너무 진짜 시원하다. 네. 역시 우리끼리 아니, 주말이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니까 우리 둘이 막 별걸 다 해봤거든요. 근데 역시 선생님 만나면 제일 빠르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